MT 와서 괴물집 방송 본다니까 인싸대. 그죠? 바로 달아오른다니까 분위기. 야 1픽 닉네임 뭐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승리씨! 당신 거기서 왜 나와! 승리씨도 롤하네? 티어 높은데? 정보 적 미드정글 승률 98승 극패. 아 좆됐네. 아 왜 우리 팀 아니야! 졸 2판 이기면 쟤네 듀오 패배 2차 리슨됐어요. 그럴까? 내가 10패 만들어줄까? 내가 저기 쇼메이커도 참교육 했잖아. 맥케이사로 좀 내 앞분의 나를 이 쥐신을 인색이 인정한 리신인데? 아. 아 진짜 좆됐다. 전판 캐넨이다. 그래서 이거 오픈하는 거 아니야? 캐넨한테 인사하면 유맘다 하고 바로 정화 유치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 있어야 돼. 자극하면 안 돼. 애들 애냐? 뭐 인사 안 받아준다고 그래. 어? 못 보는 거지 내가. 보고 무시하진 않아 내가. 그런 쓰레기는 아니야. 내가 일심 많이 당해봐서 알아. 그 기분 좆 같은 거. 근데 못 본 거야 진짜로. 맵 보기도 힘들어요 저 나이 먹어서. 감사합니다. 괴물취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돈 줘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니 게임할 때 진짜 어떻게 봐요 님들. 네이스! 바드 새끼! 죽여버려 그냥 어? 어쩌는데? 와우! 오 쉣! 앨리스! 진짜! 믿고 있었다고! 아... 이건 조합의 승리다. 11을 픽을 했기에 버스를 탈 수 있었던 거야 이거는. 그냥 초이스가 좀 좋았죠? 네, 제 픽에. 야, 닭딱이란 말은 원래 마스터들이 쓰는 건데 왜 부질굴들이 닭딱이라 그러지? 진짜 뺨을 몇 대를 맞고 싶은 거야? 영상 쪼가리 주제에 때려봐? 귀엽다? 님들 그 출시 예정일 스킨 뭐 볼 수 있는데 없나요? 좀 간지난 스킨 안 나오나? 카이사 스킨 나온다고요? 뭐 나와요 카이사 스킨? 없는데? 아니 박봄씨가 거기서 왜 나와? 리신! 진정! 믿고 있었다고! 오우 쉣! 뭐하는 거 새끼지? 내가 뭐 조수로 보이나? 어! 지현아 내 여자친구가 네 팬인데 코가 너무 별로래. 닉네임 엄준씨. 3.1절 에디션으로 해주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띵! 기분 좋아. 아 고맙습니다. 아 갈려 진짜. 아 진짜 너무 못해. 아 진짜 왜 안 와. 기분 좋아 한 번 더. 띵! 기분 좋아.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때인 거 맞아. 어 너무 좋은데? 끝났어. 어 쉣! 진정! 아무도 안 믿고 있었다고. 어떻게 이긴 건지 다 모르겠네. 네이스 네이스. 뭔데 차이. 도망가 도망가. 아 나도 잘생기고 싶다. 잘생기는데 롤 실력 이 정도다. 끝났는데 진짜. 캐리. 아니 도대체 닭다기가 앞에 SKT1을 왜 붙이지? 진짜 뺨을 몇 대 맞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게 앞에 프로팀 붙인 애들 존나 못해요 진짜 막. 어? 내가 딱 정해줄게. 자 일단 롤 클랜인 애들. 롤 클랜 애들 존나 못해. 닉네임 맞춘 애들. 그 다음에 프로팀 사칭 여자 아이돌 닉에 넣은 애들. 나 이 세 명은 다 존나 못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닉네임 다 내 탓이야. 열심히 해보자. 서렌이랑 없다. 뭐 일단 병신 같은 이거 다 반대로 해 이 새끼들. 채팅 안 함 이런 거 다 반대로 하는 애들. 담배 지금 피러 가면 늦겠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른 거야. 이따 와야겠다. 내 탓 아니야. 내가 있었어도 변하지 않았어. 씨발.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 아 왜 안 와 씨발려나 수혜인. 아 짜증나네. 아 나 못 찍었어 이거. 아 더블로 찍었네 씨발. 아 개빡치네. 아 이거 사례까지 걔 못 가.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이런 씨발놈의 새끼. 그냥 이거 욕이 안 할 수가 없네. 아 왜 안 사줘. 아 레전드다 진짜. 알리스트 하는 애 아닌가 그래도. 보스틸 62%가 이런 플레이를 하지? 제가 똥을 싸는 게 아니라 알리가 저한테 설사야 강제로 먹였어요.
이거 진짜 토이즈인가? 어 맞네. 아 아직 게임 하는구나 이 사람. 그 천하의 토이즈도 이 구간 힘들다니까? 아니네 같은 구간이 아니구나. MMR이 다르네. 지안이는 진짜 서폿이나 정글이 좀만 키워주면 다른 딜 100 할 때 150, 200 하네. 듀오 구하면 얼마나 올라가지스럽다. 정확해요. 예, 고무알무님 진짜 코치하면 잘하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아 미용실 야방 에바야. 그거 찍어도 되냐고 물어봐야 돼. 그리고 야방 하는데 여기 어디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팟이 이러면 그게 뭐지? 이러면 갑분싸 된단 말이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바로 찐된다니까? 바로 미용실 블랙리스트 돼. 지환아 머리 좀 원래대로 하면 안 되냐? 저녁 먹은 거 다 토할 것 같다. 야 9시 39분인데 다 소화됐어 임마. 걱정하지 마.